자, 네. 슬리피 솔과 함께 솔솔 주무시기 바라겠고요. 아, 크몽 진짜. 네. 우리도 디자이너 뭐 이런 분들 아 모셔야죠. 할 때 바로 전화하니까 바로 나오대. 네, 프리랜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 오늘 또 고구마를 구워 드시는 거 미치겠네 아주. 아, 편의점에 지금 별걸 다 팔아요. 아, 오늘 라면 냄새 좀 들라더라. 라면 매출 좀 떨어진 거 아니야? 요즘 라면 매출이 떨어. 라면 주 어떻게 됐냐 봐봐. 요즘 고구마가 많이 팔려. 라면 냄새가 안 나 요즘. 그지. 혹시 사람들 웰빙 쪽에 관심 있으면서 고구마입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고구마 같은 분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고구마 많이 느껴지시죠? 아, 네, 저는 잘 아 그러세요? 네, 냄새가 아, 아 코로나 한번 걸리셨고 아, 약간 코로나 후유증인가? 후유증인가 네. 보다. 나도 사실 고구마 냄새 안 나는데. 아, 저도 제가 잘 못 맡겠어요. 안 나. 아, 나도 그냥 걸려버렸다. 왜 나만 나는 거야? 아, 고구마 군고구마 냄새 지금 안 미칩니다 나, 지금. 전혀 안 나. 아, 후각들이 다 마비가 되셨구나. 자, 저라도 살아 있겠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그러면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죠. 오늘 뭐 간단하게 증시 일정만 먼저 네.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고 보스틱 연은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 이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래요. 뭐 상장이 유지돼서 내일 바로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고 1년 이내 개선 기간을 보유해서 계속 거래 정지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적정은 나왔는데 그죠?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59분이고요. 네. 현재 오늘 뭐 코스피는 출발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43 1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견조하게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어제 코스닥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좋은 출발이 예상됩니다. 932.74포인트 정도 강세 좀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다 견조하게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현재 호가 상황은 뭐 이렇게 급등보다는 대부분 한 0.5% 한 1% 내외로 네. 좀 안정적으로 일단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가 나왔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0.4% 정도 지금 7만 원 다시 좀 터치를 해주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2% 정도 오르면서 오늘 SK하이닉스도 1.6% 동반해서 좀 반등하고 있고 삼성 SDI가 1.1% 그리고 오랜만에 현대차도 1% 이상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는 기업은 눈에 띄진 않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지금 만도가 만도 예 3.8%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만도도 네. 근데 오늘 그 다울투자증권의 유증용 군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표 주가 상향 영향으로 좀 4% 가까이 급등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한 2% 또 2차전지 소재 기업이죠 포스코케미칼이 한 1%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SK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또 그 러시아 문제로 좀 많이 빠졌던 오리온도 한 1% 가까이 일부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S오일이 네. 좀 마이너스 한 2%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한국전력이 전기료가 결국 동결된 것 같더라고요. 동결되면서 좀 1.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빠지고 있고 GS도 이제 칼텍스 갖고 있죠. GS 그래서 네. 정유주로서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1%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들은 오늘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요. 어제와 좀 반대 흐름이고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마 서울시하고 광주시에서 이게 등록 말소 처분 결정이 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국토부에선 그렇게 좀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등록 말소요? 예, 아예 이제 못하는 거죠. 그 서울하고 광주에서는 사업을. 근데 1년 영업정지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지역별로 근데 말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 지역에서 아예 뭐 만약에 말소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근데 정지되면? 말소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해서 아 또 예, 가처분 예 예전에 그 동화건설 기억하시겠지만 그 성수대교였나요 예전에 그 성수대교 그 한번 붕괴돼가지고 그때 등록 말소된 적이 한번 있었던 네네네네. 것 같은데 좀 비슷한 아니면 이제 1년 영업정지 이렇게 아, 될 수도 있는 성수대교 진짜 와 예, 그날 비 오는 날이었죠 비 오는 날 예 맞아요 네? 출근길 예 네네
그때 좀 기억 안 나? 안 충격, 충격적이었죠. 아니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봤죠. 왜냐면 저는 이제 대전에 있었으니까. 나 근데 신입사원 때거든. 서울에 있는 분들의 느낌이 아마 협회에서 연수 받고 있을 텐데. 맞아요. 와. 진짜 충격적이에요. 충격. 예. 그렇죠. 다리가 그렇게 무너진 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예. 원래 이제 구멍이 났었다는 거지. 아 구멍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냥 지나갔구나.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좀 견조하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가 괜찮고 오랜만에 그 로봇 관련 주죠. 고영이 한 4% 올랐고. 에코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좋네요. 에코프로비엠이 3.6%, LNF가 3.5% 이렇게 아, 좀 올랐고 정원소. 네. 대주전자재료도 한 3% 아, 가까이. 가루. 가루. 아, 너무 이렇게 즉각적인.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섹터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오늘 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일부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업들도 반등하고 있고 통신 장비 업종도 오늘 분위기가 좀 일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빠지는 기업은 눈에 띄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견조하게 코스닥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현재 0.58%, 그래서 15.7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2750선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93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상승 종목 역시 두 배 정도 많은 한 820개 정도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오전장 분위기는 이제 어제와 좀 정반대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수급 상황은 좀 시장을 괴롭혔던 게 그 프로그램 매도인데 오늘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한 36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기관 투자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64억 정도.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매도 포지션을 좀 버리지 않고 있어서 외인 매도는 계속되고 네. 있고 주로 매도하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운수창고라든가 전기가스 아마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 좀 일부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죄야? 그러니까 전기료를 원가 구조상을 사실 올려야 이게 마진이 투자하기 어려운 거야. 네. 뭐. 근데 지금 시장성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수산업종이 오늘도 좀 강하고요. 최근에 수산주들이 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뭐 한성 기업이나 동원수산 같은 기업들이 한 20% 가까이 지금 거의, 20%? 예. 지금 거의 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갔어야. 아니 그때 언제 얘기했지 내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총각? 지난주 금요일인가? 아니 목요일인가? 금요일은 아니지. 네,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쯤에 그래서 그때 막 그 밀 가격 막 미친 듯이 오른 아니 고기 가격 뭐 이렇게 오른다 이런 네, 사료 얘기하다가 네. 아, 내가 그날, 뭐라 했지? 그날 나 채소하고 뭐 계기만 먹냐? 그러니까요. 그때 물고기 뭐 이런 아, 그때 그냥 아, 미친 척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그때만 들어왔어도 50%는 그냥 먹는 건데 네, 그때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어. 어제는 아. 참 이게 수산주 갈 때 잘 안 가는 기업이 동원산업인데 어제는 동원산업이 많이 갔었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한성 기업 이런 좀 작은 기업들이 주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자동차주들이 좀 좋아요. 만도, 현대위아,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오늘 좋고 시멘트도 오늘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뭐 성신양의 한일시멘트 같은 기업들이 한 5-6% 주가 좀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도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뭐 아니면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일제히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이고 항공주도 오랜만에 좀 반등에 잘 괜찮은데? 네. 네?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코스피는 DC로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좀 코스닥이 좀 안 좋았지만 코스피는 악재가 나와도 이젠 좀 그러니까. 크게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DC미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주라든가 이런 오늘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굉장히 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이 좀 굉장히 약했는데 좋은 모습이고 또 IT에서 뭐 MLCC라든가 스마트폰 섹터 또 게임주들도 골고루 올라갑니다. 오늘 빠지는 거는 이제 뭐 시장과 항상 반대로 가는 좀 섹터죠. 비료, 사료, 뭐 정유, 국제 원자재 가격 수혜주들은 다 빠지고 있다. 최근에 강했던 뭐 철강 네. 중소형주라든가 또 항공기 부품주, 뭐 방산업종 이런 쪽은 유가 좀 많이 빠져서 그렇죠. 예, 유가 좀 하락으로 일단 빠지고 있고 그래서 좀 시장이 오늘은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던 섹터들이 다 일제히 오르면서 오늘은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고 그래도 좀 여전히 수산업종이 시장에선 가장 크게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업종 사실 좋다고 해서 수산중공업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수산중공업 굴삭기 업체예요. 그러니까 굴삭기. 어? 아 그죠. 옛날에 건설 저 건설주 좋다고 건설중공 사고 막 그런 건설중공. 조선 좋다고 디지털 조선 사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많은. 수산중공업 수산주 아닙니다. 예. 아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괜찮은 편인데 그죠. 네네. 철강 뭐 이쪽으로는 썩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는 약간 좀 빠져요. 최근 좀 조선도 좀 약간 예. 건설도 좀 약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진했던 섹터가 좀 반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한숨 좀 마셔. 아 수산이 너무 아까워. 아, 수산. 아 근데 난 그래도 딱 들으면서 아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설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아 이게 아직은 제가 좀 너는 나를 안 믿는 거지. 여기 이쪽에서는 다 믿어. 내가 몇 번 얘기해 줬거든 사실. 아니, 방송 끝나고 아. 야 은진아 내가 볼 때는 금리 오르니까 보험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몇 번 두 번 얘기했을 걸. 아 보험. 보험 많이 갔어. 진짜 많이 올랐어. 아유 보험 안 샀는데. 아니 그 보험은 후회도 안 해 나는. 어? 보험 아, 같은 거는 후회도 안 합니다. 작년 말에 얘기해 줬거든. 야 네. 금리가 이렇게 스물스러우면 국채를 뭐 매도할 수는 없는 거고 금리 올라갈 때 따라 올라 그러고 내가 그랬잖아. 야 보험주를 갖고 있으면은 장이 빠져도 올라가고 너 보험주 빠지면 기분이 좋아. 왜냐면 나머지가 오르니까. 그래서 살짝 단거. 아 뭐 보험은 안 가요. 보험은 안 돼. 근데 왜 그 이유가 있나요? 보험이 저요? 안 가는 뭐. 아니 왜 굳이? 아 보험 이거 뭔가 이렇게 등락폭이 매우 이게 아 제한적이다. 네 제한적이다. 수산 봐요 막 빵빵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좋거든요 저는. 근데 보험 막 이렇게 하루에 2% 올랐다 이게 뭐냐? 아니,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보험도 아, 한 7% 꾸준히 오른다니까. 꾸준히는 전 필요 없어. 막 금리 또 오르니까 또 오늘도 오르잖아. 수산 빵빵 오르는 거. 2차전지 소재 막. 10배씩 가고요. 이런 게 좀 저한테는 아니 진짜 주식 투자에 진짜 매력을 못 느꼈구나. 스테디하게 쭉 오를 때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 아세요? 예.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그 연간 요새 이제 분기마다 주니까 배당도 많이 그럼. 주고 굉장히 매력 좀 있죠. 야, 현대사료 어떻게 됐니? 자. 오늘은 사료주는 안 좋아. 오늘 좀 사료주는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 네. 사료주 한일 사료가 16% 빠졌고요. 아니 지금 현대사료 나쁘지 않은데. 사료 쪽은 조금 에디슨 여기는 뭐 나락으로 가네요. 그죠? 네, 그 쌍용차 인수 대금을 이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 몇십억 몰치당하던데. 그러니까 그 300 몇십억 그냥 쓰고 주가 엄청 조금 많이 올라갔죠. 많이. 네. 아유 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보기도 했다고들 하더군요. 네. 자, 하여튼 뭐 시장은 그렇고요. 또 오늘 리포트도 소개를 해주셔야 되니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통신 장비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그 통신 장비? 예. 아유, 그 신한 금융 투자에서 오늘 나왔고 오랜만에 또 한번 가볼까? 그 고용민 연구원님이 예, 뭐 같지만 다르다라는 뭐 제목으로 일단 내놨고, 그러니까 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대규모 공급한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그때 8조 원 정도 됐었나? 그래서 주가가 한번 그때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쵸, 그때 올랐죠. 예. 근데 이제 작년 9월 기점으로 주가 급락했던 이유가 버라이즌에 이제 주문이 급감을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미국 내 항공사하고 그 통신사 주파수 있잖아요. 이게 통신 쪽 이게 좀 간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 주파수 이런 간섭 논란 때문에 그 버라이즌의 그 서비스 시점이 좀 잠정 연기가 됐었던 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해결됐죠. 네, 근데 그게 해결이 됐대요. 조금 이제 다시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월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네. 벤더들의 버라이즌 또 국내 통신사용 공급이 네. 재개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하반기가 관건인데 하반기에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는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이니까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올해는 하반기는 일단 버라이즌하고 여타 통신사가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투자를 좀 늘릴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된 걸로 나와 있고 미국에 신규 통신사가 하나 생겼나 봐요. DC 네트워크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뭐 우리나라 DC 인사이드가 와서 뭐 할 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DC DISH니까 DC 맞죠? 아, DISH. 예. 아, DC. 예, DC. 아, 원래 있었어요? DC. 있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예. 어, DC. 이게 제 사 통신사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 조건이 23년 6월까지 5G 기지국을 3만 개 이상 구축을 하고 미국 내 커버리지 이제 70% 의무적으로 달성을 해야 된다. DC 너무 고마워. 예.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수주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미국 외에도 뭐 일본, 유럽, 캐나다가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프라이빗 5G라고 이게 이제 그 아, 기업들이 네. 자체적으로 이제 5G를 그렇죠. 네. 자체만 구축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올해부터 네. 하는데 아마 네이버를 부터 시작을 하나 봐요. 아, 네이버. 네이버부터. 그렇지. 그럼 포털부터 먼저 가야죠. 네. 그러면 아마 장비사는 단일 1000억 이상의 장비 공급도 아니, 가능할 수 건물 있다. 건물 안에 원래 이제 5G는 이게 저 건물이나 이거 장벽 같은 건 못 뚫는단 말이에요. 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책상마다 하나씩 다 안테나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공부 많이 하시네요. 네. 진짜 한이 맺히신 원래 간절해야 돼 주식을. 네, 아, 간절함이 뭐, 느껴진다. 네, 진짜 간절하네. 네. 좀 있으면 뭐 식스는 나올 텐데 뭐. 아, 저는 이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봤는데 네. 좀 걱정하지 않아요? 식스진 누가 할 건데요? 5G 하던 애들이 하는 겁니다. 네. 자 KMW랑.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기업들은 이제 거기 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음흠. 참고하시고 또 이런 좀 내용은 있으니까 5G 주주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이제 아니 그 2월달 글로벌이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가 나왔는데 하나금융투자의 김노코 연구원님이 일단 중국 채널 재고가 좀 축소된 건 좋은 소식이다.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서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는데 중국이 좀 부진했던 게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재고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미국은 그 애플의 판매량이 작년 2월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역기조 현상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미국 시장이 18% 정도 감소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의 이제 신모델 효과가 좀 축소된 게 좀 컸고 네. 인도가 전년 동월 대비 한 5% 감소를 했는데 인도는 최근에 역성장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높은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특이한 거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오랜만에 시장 점유 1등을 또 탈환을 했어요. 왜냐면 갤럭시 S22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뭐야 또 삼성전자 안 된다더니. 그러니까 일단 이게 2월 데이터니까 2월 중순에 GOS 이슈가 좀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3월은 모르겠어요. 3월 데이터는 봐야 되지만 일단 2월은 잘 팔렸다고 합니다. 2월은 근데 2월은 삼성만 저 신제품을 냈으니까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일단 갤럭시 S22의 그 울트라 모델이 어쨌든 굉장히 잘 팔렸대. 아, 2월에 우리가 그 광고한 달 아니야? 광고 했죠. 했죠.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영향입니까? 아, 우리 영향. 광고 딱 끊기니까 바로 네. 주저앉잖아. 아, 참 삼성 아, 참 이렇게 하여튼 좀 신경 좀 쓰세요. 네. 네. 그래서 2월에 좀 1등을 다시 탈환을 했고 그리고 3월에 이제 주목할 포인트는 어쨌든 중국의 그 출하량보다 그 판매량이 좀 더 역성장 폭이 완화돼서 일단 재고가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S22 우려가 큰데 이게 판매량이 3월에도 좀 이어질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이슈가 됐었던 게 그 아이폰 SE 뭐 주문 감소 얘기가 좀 일부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금융투자 방금 이제 김노코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애플의 아이폰 SE와 에어팟 생산을 줄인다는 뉴스가 니케이에서 언론 보도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러시아 전쟁 때문이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불안하다는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이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은 뭐냐면 아이폰 13은 신모델 효과 축소가 좀 진행되는 구간이고 아이폰 SE 생산 감소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가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또 국내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SE 그 모델 실적 기여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스마트폰 수요가 위축됐다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너무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사도 이제 오늘 그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네. 1분기 시장 그 실적 기대치보다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다 합쳐서 8.9% 상회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그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이 차량 운행이 좀 줄었나 봐요. 그래서 2월까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좀 생각보다 좀 양호했다고 합니다. 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영향을 좀 줬고 거기다가 이제 유가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네. 차량 통행량은 더 줄어들겠죠, 사실은. 아, 네. 고유가니까.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운행량이 줄면은 사고율이 줄잖아요. 그렇지. 네. 지하철 그게, 탄다 이거죠. 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4월부터 금융당국에서 백내장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극히 좀 강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백내장 수술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많습니다. 좀 미리 좀 해놓자. 왜냐하면 네. 지금은 백내장 수술할 때 그 시력 검사용으로도 이게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백내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수정체가 혼탁해야 이걸 증명해야 이제는 4월부터는 만약에 규제가 바뀌면 그거를 보험을 이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좀 강화가 된다 이거죠. 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1조 원이거든요. 네, 그게 1조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분기당 백내장만 1조를 지급해요? 네, 보험. 분기당 400억씩 이걸로 비용이 나간대요. 그럼 1년에 한 1000억 이상 비용이 나갑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시력 검사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나 봐요. 근데 그게 워낙 좀 많다 보니까 네. 이걸 좀 규제를 하겠다. 4월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이제 보험주에 좋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저게 같습니다. 저게 실질적으로 노안 수술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백내장으로. 네, 백내장. 근데 지금 이제 규제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이제 수정체가 혼탁한 걸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좀 내용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네, 오늘 보고선 요 정도로 네. 예, 하겠습니다. 자, 좀 올려 주세요. 쫙 올리는 거 있잖아. 아, 뭐였죠? 응. 네. 아, 올리는 거. 네, 정프로의 방과 후 징징 쇼. 야, 저걸로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 봐라. 네? 저 징징 주식 떡떡 하라 했을 때 저 딱 아 카카오톡 이모티콘이자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만들어 저 괜찮겠다 팔아볼까 어? 아. 저 이모티콘 좋겠던데 탁 네. 상한가 막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상한가 그렇죠 어? 우리 꼴. 시청자들 중에 좀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 좀 해서 좀 줘요 나도 한번 팔아봅시다 그거 네. 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주식하는 그러니까. 주식 전용 이모티콘 주식 전 워낙 주식인 거 그러니까 네. 어? 주식 네. 단톡방에서 네. 어? 어? 떡락 했을 때 네, 저거 맞아요. 딱 하면 탁 네, 제가 조만간 하나 출시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이 친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 아, 저는 이제 가능성에 많은 베팅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테슬라가 한참 전기차 한다고 했을 때 에이 이게 뭐야 되겠어 이때 산 친구들이 결국은 가장 많이 먹었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 오래 기다리긴 했습니다만 메타버스 시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가 어떤 기업이 이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제페토에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에서 볼 수 있을까 좀 더 비주얼 쇼크를 줬던 도깨비 어땠을까 도깨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도깨비 도깨비 공유? 아이 그건 드라마고요. 게임이요 게임. 그 게임. 펄어비스가 만들었다. 펄어비스. 아 펄어비스도 네. 있어? 펄어비스를 했죠. 몇 프로야? 언제 샀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냐면 이게 아마 11월인가?
그래서 지금 꾸준히 사는구나. 계속 그냥 잠깐 좀 돈이 생겨갖고 꾸준히 사 보니까 샀는데 아 펄어비스 오를 때 또 사셨나 보네요. 좀 지금 대략 백 들어가니까 저는 얼마나 갔는지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펄어비스 28.58% 오늘 플러스 1.3 돼갖고 그나마 30%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정도 평년작이네. 30%? 어. 30%면 평년 평년작.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평년 아니 마이너스 30이 그냥 평작입니까? 아 그러 안 됩니다. 이런 식은 안 돼요. 저도 뭐 안 오신 저도 있는 사람인데 여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인데 정말 좋은 게임사 게임사죠.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이 깍두기 아 깍두기가 뭐죠? 도깨비라는 도깨비. 이 게임사 중에는 굉장히 괜찮은 게임사잖아. 네, 펄어비스가 네, 그렇죠. 탄탄하죠. 네. 검은 사막이라는 이제 IP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 근데 검은 사막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어? 왜 검은 사막이가 아니고 검은 사막이라니까. 아 지금 검은 사막이로 알고 있어요. 아야 진짜. 아니, 검은 사막. 아 진짜. 블랙. 아니 없대. 아, 아 이거 아니고 아 당락권 어?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아 그래요? 그걸로 알고 산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냐는 거예요. 그 좋은 도깨비를 딱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안 가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그거잖아요. 작년에 한창 그 메타버스 정말 절정기일 때 와 이거 도깨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고 네. 다 거기 메타버스에 열광할 때죠. 열광해야죠. 근데 게임은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냥 기대감이죠. 그걸로 돈 번 것도 아니고. 근데 메타버스가 꺾였잖아요. 완전히 지금 현재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그 기대감이 무산돼. 이게 그 미리 좀 선반영되면서 그냥 같이 빠져버린 거죠, 사실은. 네. 아니. 펄어비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네. 이 섹터 전체가 다 빠졌기 사실 때문에. 사실 그쪽 관련주치고는 펀더멘탈이 괜찮은 네. 종목이라서 덜 빠진 거예요. 덜 빠진 거 맞아요. 예. 사실 아, 예, 덜 빠진 거니까. 맞아요. 그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기 때문에 여기가 아, 그렇습니까? 기본 반토막 난 기업들이 솔직히 되게 게임 많아요. 하면 내가 정프로보다 내가 좀 잘 알잖아. 아, 내가 그리고 그래? 어? 던전 앤 파이터 그 사이드 보고 던파 최근에 속식이 내가 있겠죠? 최근에 솔직히 홍콩 무슨 게임사에서 모델 제안이 왔어. 형님을요? 어. 진짜니까? 아 진짜 근데 시대극이더라고. 시대극이라서 네.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해 보니까 아 김포 이거 혹시 동북공정 얘기 나와 그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 하기로 했다가 뭐 이렇게 아, 아 근데 약간 좀 악령 벗고 이렇게 약간 인상 쓰시면 그 무슨 삼국지 무슨 저 누굴까 하여튼 말 뭐, 잘해라 삼국지 왜 아니 실제로 동탁이 하다가 예 좀 네. 어울리시는데 약간 아우 괜찮은데. 그 변발 한번 하시고. 내가 국내 게임 했으면 무조건 했을 텐데. 아 그래요. 어. 야 그거 진짜 어울린다 근데. 약간 무협 뭐 이런 쪽으로 그죠. 그렇지. 예. 우리는 저 MMORPG 그쪽이지 대작 게임. MMORPG 뭔지 알아? MMORPG. MMORPG. 아 근데 게임을 전혀 모르시면서 아, 펄어비스를 하셨네요. 펄어비스가 시총이 지금 6조 7천억입니다. 네. 에? 코스닥 4위 업체예요. 여기가? 어. 그렇게 비싸요? 꽤 큰 회사예요. 엄청. 네. 아유 돈 엄청 버는 회사지 여기가. 네.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갔지 내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안 들어가는데. 아 펄어비스가 그렇게 코스닥 4위예요. 그렇죠. 여기가 네, 그래서 저 3월 중순인가? 중국에서 판옷 열리면 이게 제일 먼저 열린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지. 중국. 아, 저건. 아, 네? 아, 진짜 딱 11월 그때 맞긴 맞나 보다. 저 한참 그. 그때... 아, 저 쌍꼭지 저 뒷꼭지에서 팔았으면 되는데. 아, 그 안 팔았어 내가. 아, 일단 먹었었어? 아니요, 먹진 못했고. 그 이제 사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다가 갑자기 쑥 빠지더라고요. 아, 원래 테마주는 잠깐 먹는데 조금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없어져요. 그래갖고 저는 약간 신생 게임 회사 느낌이더라고요. 펄어비스가
다른 저 뭐죠? 이렇게 넥슨 뭐 NC 소프트 또 뭐 있잖아요. 그 저 친구들. 예. 그 친구들 말고 아, 좀 뜨는 것 같은 느낌? 이름이 아니 넷마블을 먼저 샀어. 이걸 먼저 샀어. 넷마블? 어. 넷마블을 좀 먼저 샀지. 넷마블 좀 먼저죠. 그러니까 이거 봐 봐. 넷마블로 일단 실패했지. 네. 동종 게임이잖아. 네. 어쨌든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도. 네, 네, 네. 거기다가 지금 게임 업체 거의 어떻게 보면 넷마블하고 이거랑 시총도 거의 삐까삐까할 걸. 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포트폴리오가 잘못된 거지. 아 근데 뭐냐면 넷마블에서 약간 이제 실패했잖아요. 모두의 마블 요거 때문에. 네.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막 제가 넷마블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뭔가 강력한 엔진이 없는데 성장성이 안 보이는 그 게임 회사를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투자 회사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 그건 나의 실수 인정. 전 겸손했습니다. 시장이 겸손하고 내 투자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아 좋다 그러면 아 진짜 성장성 있는 그 엔진 강력한 엔진을 가진 그 친구를 한번 보자. 뭐 도깨비가 나왔네? 야 이 도깨비는 뭐 저 그 영상 봤습니다. 그래도 투자하기 전에 한번 영상 봤어요. 야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 정도 엔진이라면 이 비행기는 추락할 수가 없다. 강력한 믿음 갔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추락해 됩니까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다. 정프로님이 들어와 있을 줄이야. 진짜 저도 와. 아 지금 저 토론방 또 열렸습니까? 난리가 났네요. 네. 네. 자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분석해드리면 펄오비스는 최근에 이제 나온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서 목표 주가를 올리긴 올렸어요. 12만 5천 원으로 물론 네. 이제 지금 주가랑 큰 차이는 없는데 모멘텀은 분명히 올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22일 날 중국에 저번에 검은사막 모바일이 판호 승인을 받았어요. 작년에 받은 걸로 아는데 3월 18일 예, 아, 그래서 이제 4월 22일 날 이게 출시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마 그래서 그때 출시가 되면 되기 전에 또 기대감이라는 게 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 시장 워낙 또 크니까 또 검은 사막을 굉장히 또 중국 유저들이 좋아하는 또 IP라고 하더라고요. 아, 좋은 IP죠. 네, 그래서 아마 흥행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기대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성공할지는 아, 그쵸?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죠. 아, 뚜껑 그놈 뚜껑 진짜.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은 분명히 좀 살아있다. 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좀 주목할 거는 붉은 사막이 있어요. 붉은 사막? 네, 붉은 사막이라는 이제 두 번째 게임의 IP가 또 출시가 되는데. 아 역시. 요거는 뭐냐면 네.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이제 콘솔 게임으로 나온 거예요. 아 콘솔? 네, 콘솔 시장 굉장히 크잖아요. 미래는 콘솔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있고 내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깨비. 아 내년이에요? 네, 내년. 그러면 이제 각각 딱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도깨비는 뭐 메타버스야?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알려졌어요. 완벽하네.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려할 거 없죠. 이제 혹시 흥행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하나랑 뭐 분명 이제 그 IP는 좋으니까 성공을 할 확률은 높지만 그게 하나 있고 지금 인건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좀 이제 게임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업 보고서 방금 보니까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이 4,800억에서 4,000억으로 줄었거든요. 8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70억 회사가 430억으로 이익이 급감을 했어요. 근데 인건비는 300억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인건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니까 결국 올해 매출액이 무조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아셔야 돼. 네. 뭐냐면 지금 게임 회사는 게임 회사 한번 가보세요. 어떤 게임 회사라도? 게임 회사요? 네. 게임 개발 회사를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저는 옛날에 투자할 때 위메이드도 네. 가보고 뭐 드래곤플라이도 가보고 조이맥스, 조이시디를 다 가봤거든. 뭐 NC소프트는 당연히 가봤고 가보면 사람이 정말 많아요. 거기 애니메이션 하는 뭐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그 인건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잖아요. 에? 근데 이제 게임 회사가 메타버스화 하면서 그냥 애니메이션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 이렇게 터닝을 맞아요. 한다고. 근데 그 분들은 인건비가 무지 비싸고 지금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기사도 나왔잖아. 단독 사상 첫 연봉 1억 시대연 게임 빅5 올해는 파티 없다. 이게 뭐냐면 게임이 진화해서 그 성공하면 맞아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진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포스트가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떤 개발자 그냥 이 습작이라든지 이거 그 단순하게 이거 하시는 분들하고 아니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그 업종하고 이거는 개인 단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개발 같은 개발자라도 네? 예를 들면 저도 개발자를 뽑으면 레퍼런스 해보잖아요. 딱 그 개발자는 거기는 뭐 어떤 돈을 주려도 모셔야죠. 이런 개발자가 있는 있는가 하면 네? 글쎄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같은 단위당 코스트를 매겨도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업종이다. 네. 네, 그런 면이 있다고. 아, 그 인건비도 저는 게임 회사를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아, 안 가봐서 그래. 인건비가 제일 그러니까 비용에서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네? 인건비는 고정비고 다른 원가가 사실 없잖아요. 그럼요. 게임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제 매출만 많이 나면 영업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한 업종인데. 그럼. 근데 펄어비스는 작년 매출이 800억 줄어버리니까 이익이 1000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올해 그렇죠. 늘어버리지. 네, 올해 늘어버려요. 올해는 근데 지금 증권사 예상으로는 작년에 4천억 정도 매출 나왔잖아요. 네? 올해는 지금 7천억 이상. 아유 대박입니다. 3천억 이상 늘어나잖아요. 네, 이건 이제 잘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을 네. 한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지금 날짜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기 증권사 보고서에는 그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는 4월 27일 날 출시하는 걸로 또 나와요. 아 처음이네 그 국내 게임사 중에. 네 중국은 최근 지금, 들어서. 네 최근 들어서 아마 아 4월, 중국에 출시한다고요? 네 4월 27일 날 그러니까. 중국 앱스토어에 그게 이 날짜가 표기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됐어요. 4월 27일로 좀 알아두시면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중국에 이제 시장 열리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이제 됐어요. 나도 고생 이제 끝입니다. 좀 더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아 물 타야 되나 이거? 보자. 거기서 봐. 아 그런 게 있으면 난 너무 조금 들어갔는데 이거. 아니 뭐. 아 좀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참고로 돼. 참고로 뭐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진 않아요. PER이 한 3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싸진 않다. 밸류에이션은. 아 그렇습니까? 아 중국이. 아,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는 그래도 제일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를 네. 가졌어요. 아 그래요? 어. 이 회사가? 그럼. 그래도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한 진짜. 회사예요. 네, 굉장히 탄탄해요. 아이 검은 사막이 뭐. 엄청 유명하죠. 대박. 그 색깔별로 사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번에 붉은 사막 처음. 아니 검은 사막밖에 없어. 네, 지금 아, 그래서 검은 사막. 사실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IP가 다양하지 않다는 거야. 아 맞아요. 어? 그래서 차기 이제 신작이. 만약에 이제 기대 이하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흔들려 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잘해 주신 게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은 중국은 사실은 검증돼 있잖아요. IP가. 근데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붉은 사막이 꼭 성공을 해야죠. 그건 이제 새롭게 나오는 IP니까. 아, 근데 붉은 사막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다. 그게 이제 꼭 사막은 사실 붉은색 아니에요? 아니, 노을이 붉은색인데 어떻게 아, 사막이 사막? 그렇지. 붉은 사막이 오리지널이. 어쩌면 제가 볼 때 이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을 출시하기 위해서 검은 사막을 그냥 연습용으로 낸 거야. 이게 진짜입니다. 붉은 사막이. 아니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제 이 IP라는 측면에서 사막 시리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사막? 왜? 붉은 수산. 아, 수산은 수산. 붉은 바다. 붉은 바다. 아 지금 장난치실 때 아닙니다 지금. 펄어비스 우리나라 정말 잘 돼야 돼요 중국에서도. 아 그럼 네, 해야지. 네, 잘 돼. 붉은 사막, 도깨비 그리고 콘솔 게임까지 끝도 없이 진화하는 펄어비스의 미래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아 잘 될 것 같네요. 네. 아 그럼 이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죠. 네. 아유 그러니까 물 탈 거냐 말 거냐만 이제 고민하면 되는데. 모멘텀은 확실한 것 같아요. 모멘텀 네. 확실히 있긴 있죠. 네. 아. 이 서버가 모자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버. 아, 그럼 오늘 뭐 큰 걱정 없이 징징 씨 아주 웃으면서 오늘은 좀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 확실히 좀 튼튼한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편하네, 그죠? 아, 근데 붉은 수산했더니 붉은 비료도 나오고 붉은 사료 나오고 지금 붉은 맛 붉은 맛살 맛살. 붉은 맛 주식에 집착을 많이 하시네. 에? 아, 붉은 미료 컬러 마케팅 좋습니다. 에. 아 붉은 사막 4월 27일? 네 4월 27일로 애플 앱스토어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아 중국에. 네. 중국이 또 붉은색 좋아하잖아요. 빨간색, 황금색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오늘의 증기천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그래도 잘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펄어비스 주주분들께는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아니 나도 같은 주주인데 내가 왜 너네한테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 그나저나 네이버는 전락 좀 줘야 된다. 지금 왜요? 종토방 트래픽을 얼마나 아 어? 맞아 그지 않냐 트래픽 네이버 종토방이 트래픽. 매일 아침 이 시간에 트래픽이 쫙 올라가 오늘은 어디냐 네 오늘 뜻하지 않게 호재 맞으신 우리 주주분들 다시 한번 고맙고요 정리합시다 또 이제 네. 영어 배워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아 영어 또 배워야지 영어 오늘도 네. 어제 분위기 좋았대 어제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영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